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이쪽에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바탕 비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꽃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이리저리 저리이리 흩어져 있습니다. 원래 한번 비바람 몰고 가면은 이렇게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랍니다. 푸른 잡초는 한 50cm 정도 자라 있고요. 원래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보니 당근꽃이나 구경하세요. 이것이 당근꽃인데요.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게 당근꽃이에요. 예쁘죠? 요게 제가 당근을 다 뽑았는데요. 작년에 몇 송이를, 몇 뿌리를 그냥 놔뒀더니 당근 어린 거. 그랬더니 이렇게 씨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풀동산이 되었습니다. 심어놓은 곳에 풀동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 1시간 놀을 겁니다. 1시간 놀으면서 운동하는 셈 치고, 음악 들으면서 1시간 여기서 놀을 겁니다. 이거 왜 무슨 일 아니냐고 하면 잡초 뽑기 할 겁니다. 영상 찍고 끝! 제가 힐링하는 것은 잡초 뽑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잡초 뽑기. 1시간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잡초가 엄청도 크게 이렇게 됐어요. 풀더미 속이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1시간 투자할 겁니다. 영상 끄고. 오늘입니다. 비가 내려서 좋은 날에 쫙 잡초 구경하세요. 이만하게 자랐습니다. 1시간 딱 투자할 거랍니다. 영상 일단 찍으면서 잡초 뽑기. 힐링하기. 이쪽에서부터 요게 다쫙 잡초를 뽑을 거랍니다. 시골 생활은 일회용, 시골은. 딱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잡초 뽑기 하는 날에 루드베키아 꽃.